어디쯤이세요? 아, 익산이요? 다 왔네, 뭐, 이제. 예. 나갈게요, 지금. 예. 조심해 오세요. 네. 남편분은 아직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죠. 옛날에 같이 사실 때랑 이렇게 지금 주말에만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세요? 지금이 훨씬 편안하죠. 같이 있을 때는 아무튼 조마조마하고 의견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늘 그랬어요. 지금이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남편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아내는 늘 마중을 나오는데요. 코로나 인사법으로 서로를 반깁니다. 47년을 함께 사는 동안 부부는 많이 싸웠다네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편해지고 있답니다. 옛말에 철들자의 황갑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그래. 철이 드는 게 그 나이가 돼야지 철이 들지. 왜냐하면 에너지가 젊은 날은 다 거기 가서 있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다. 그거 아는데 젊은 날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선중이 형이 그랬잖아.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일생이. 진짜 일생 동안 이제 왔다고. 전남 보성 가내리. 서울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이나 걸리는 시골 마을입니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는 어떻게 이곳으로 내려오게 된 걸까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진짜로 너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땀나. 아이 크크크크크. 좀 계셔요? 네. 아, 인간적으로 너무 덥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과일하고 효소 넣어서 갈은 건데. 미숫가루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야채. 야채? 응. 남편이 맛을 보는데요. 아우, 아우 쉬워. 어쨌든 반응이 영 별로입니다. 아우, 쉬워. 마셔봐요. 맨날 단 것만 먹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나이 먹어서는 쌉싸라고 쓴 거야.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야. 이건 진짜... 아니 마셔는 괴롭다 괴로워. 괴로워하지 말고 마시세요. 어디서 이런 신메뉴를 개발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마누라 표야. 꿀떡꿀떡 마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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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사래까지 치시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걸까요? 가지도 들어가고 저기서 난 그 저 오이 작은 거 그거. 이거 그다음 오이고. 호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구잡차네. 오구잡차. 오구잡차. 아, 알았어. 아, 진짜 좋아. 아내의 강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맛으로 먹으려고. 역시 아닐까 보네요. 절대 야, 지금 우리 나이는 맛으로 먹으면 안 돼요. 숨 막. 숨 딱 쉬고 먹어 봐. 진짜 못 먹겠어. 아유 저렇게 먹는데 5만 원씩 내놔. 혀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만 찾으면 안 돼 우리 나이는 진짜로. 이거 오래오래 사시라니까요. 아웅다웅하면서 남편 참 살들이 챙기네요. 처음 고친 한옥 바로 옆에 산림채 목조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답니다. 목욕탕인가 했더니 발을 담고 계시네요. 아, 종교실이군요. 발을 준비하시고. 이쪽 발. 발 마사지를 하시려는 건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발 관리사 남편 발을 치곤 너무 진짜하다. 진짜 너무하다. 아이 참.
몇십 년 만에 한 번 해주면서 되게 말 맞네. 장갑까지 끼고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김수자 씨는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호 발관리 전문가시죠. 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뭉친 데 있어? 아니요, 좋은데? 200살까지는 넉넉하게. 나도 없는데 한번 200살까지 살아봐. 빈말에 이거 그런 악담을 하는 거지. 악담이야? 그거 진짜 악담이네. 나도 없는데 어떻게 200살을 살겠어? 우리 서로 악담 조심합시다. 갑자기 아파지는데. 남편분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발 마사지 자주 해주세요. 어떠세요? 그렇진 않아요. 40년에 지금 한 4번째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초창기에는 몇 번 해줬어요. 연습용으로. 내가 모델이 돼가지고 좀 해줬는데 완전히 경지에 올라간 다음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1980년대 독일에서 발 관리를 배운 김수자 씨. 국내에 발 마사지 붐을 일으킨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일하는 여성도 드물었고 또 발 관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낮았더랬죠.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고 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부인들은 99.9%는 다 전업주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독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일이. 제 남편한테 내가 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필이면 왜 남의 발을 만지냐. 그 약간 자존심도 좀 상하고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나갔다가 5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아니,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5시에 딱 들어와. 늦어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왜 늦게 30분 늦었느냐, 왜 1시간 늦었느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이제 이건 좀 아파요. 아파? 살살해주세요. 고문하지 마시고. 아! 울고 계시지만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아! 아이 고만해 고만해. 아파. 그치? 이게 전립선 당신 그 뭐 좀 이상하다고 그럴 때 여기 요거 누르면 돼. 당신 해줄 기회가 있으면 거기 하면 당신은 전립선이 없는데 어떡해. 그 남자는 전립선이고 여자는 자궁계통이지. 알았어. 아이고 살살해. 알았으니까. 아유 아파. 느껴지죠? 아니 내가 그 요즘에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당신 나이에 다 문제 없으면 더 이상한 거야. 문제 있는 게 더 정상이야. 5만 원 되겠습니다. 네? 5만 원 되겠습니다. 카드로 긁읍시다. 금실이 참 좋아 보이지만은 이곳에 내려와 집을 짓기까지 부부간의 갈등이 많았다네요. 발단은 바로 이 한옥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연히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다는데요. 아내는 이 한옥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진짜 청소는 이런 게 청소야. 진공 청소기 가지고 하는 거는 이 한옥에는 안 어울려. 뒷자루질 하는 거지 이게. 하지만 오래된 한옥을 놓고 부부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나무나 또 담이나 이런 것이 예사롭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 지금 뭐 우리가 거기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뭘 아유 두 번 다시 생각도 못해 딱 잘라서 그냥 뭐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긴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이제 안 찾아올 거다. 우리 여기 오면은 너무 멀어서. 너무 먼 데다 낡았던 옛집. 남편의 반대도 이해는 되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당신이 안 가면은 내가 못 갈 줄 아냐. 나는 간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인부들하고 약속해가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와서 금, 토, 일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걸 4년을 했어요. 몰래 몰래. 남편 몰래 아내 혼자 고치다 보니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긴 했죠. 4년 동안을 고친 한옥을 뿌듯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보여줬는데요. 과연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집을 잘 지어놨을 때 야 멋지다 당신 참 멋지다 어떻게 이걸 했어?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데 뭐가 그냥 하여튼 불만이 많아요. 다 이렇게 해놨다고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나한테 말 안 하고 했다는 그 부분이 좀 그 마음에 걸려서 표정은 계속 안 좋았었나 봐 제가. 그게 자기도 섭섭했겠지. 매일 이렇게 고생해서 해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자꾸만 이제 그 비용면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하고 보니까 되게 손해본 느낌도 들고. 이곳에 내려온 지 12년. 여전히 한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부부의 해묵은 한옥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전문가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여기가 그 남도 답사 1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한국의 아름다운 길 막 백선을. 네, 여기 이게 네. 주암호잖아요, 이게 네. 주암호인데. 노은주 이명남 소장님이신데요. 오늘 두 분 임무가 막중합니다. 한옥이 유난히 많은 가내리 마을.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두 분 소장님을 반깁니다. 와, 나무 엄청나게 크네요. 이거 진짜 몇 백 년 됐겠네. 여기 써 있다. 아, 뭐 480년이라고 82년에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500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가까이. 나무가 여기 있었다는 거는 동네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구에 네. 거기에다가 이걸 하고 네. 당산제도. 네. 와, 담벼락도 참 정겹네요. 아, 여기 이 흙담이 너무 이뻐요, 그렇죠? 이거 오래된 네. 담인 것 같죠? 정말 오래된 네. 담 같은. 아니 동네가 다 이런 흙벽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오래된 마을의 정체가 네. 막 풍기고. 여기로 들어가는. 서재필 박사 생가를 지나 오늘 건축 탐구를 할 집으로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딱 어떤 네. 외갓집에 놀러 온 느낌이. 아니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익숙한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잘 아는 옛날 우리 집들, 우리 집들, 그렇죠?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정겨요.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집들인데. 이 마당도 이게 꽃밭들이 이렇게 맨드람이 있고 뭐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기보다 소박한 꽃밭들이 있는 이런 집에 오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흙마당인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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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집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네. 그 어떤 분들보다도 두 분 소장님을 반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에서 안녕하세요. 네.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아 그러신가 봐요. 진짜. 네, 부부는 소장님께 할 말도 물어볼 것도 한가득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보고 그냥 딱 눈에 꽂혔는데 어머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귀티 나는 집이 있나. 네, 한눈에 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뼈대만 있고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네. 있는 집인데 네. 내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제 그 아 이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생각했던 게 네. 집을 부분 부분 조금씩 고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한꺼번에 네. 제 그렇죠. 생각에는 좀 네. 나하고 싸우더라도 날 설득해서 네. 한꺼번에 딱 네. 했으면은 돈도 덜 들어가고 네. 시간도 덜 들어갔을 몰래 텐데. 하시느라고. 그, 드디어 아내 혼자 안녕하세요. 4년 동안 고친 한옥을 탐구하러 들었습니다.
두 소장님의 임무가 막중한데요. 건축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겠죠? 와. 텐마루가 저렇게 넓게 저렇게 길어요. 아, 텐마루가 이게 되게 넓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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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넓죠? 깨끗하게 정비를 하셨다. 안에는 네. 닦았어요. 그냥. 아니 근데 아까 밖에서 볼 때하고 달리 안에 보니까 이런 오래된 부재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정갈하게 잘 살려져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대로. 어, 여기 소나무가 네. 다 여기서 자란 소나무들이에요. 아, 네. 네, 홍소. 네, 아주 골조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곡선미가 느껴지는 보홍. 반듯반듯한 석가래까지 나무 부재가 무척 좋아 보입니다. 이 석가래도 굉장히 그냥 동네 집 같지가 않고 그렇죠. 굉장히 튼 이렇게 굵직굵직한데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좀 다르다고 그래요. 어, 어떤 집은 더 가는 것도 있어요. 구부러지고 다 가는 것도 있고. 보통은 그렇죠. 네. 머리 조심. 남편의 이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이거 선생님 머리 때문에 이제 네, 바가지 깨지네요. 징크 사람 바가지만 깨지는 거예요. 부재 하나하나가 굵직하고 반듯한데요. 그만큼 좋은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추녀거든요. 추녀도 마찬가지. 얘가 추녀예요. 요거 요거 있죠. 사설을 가지고 이게 추녀 이게 추녀라 그러거든요. 이제 추녀 추녀 같은 것들도 딱 그냥 깨끗하게 칭찬 일색입니다. 굵고 반듯한 추녀 보통 민가보다 고급 부재를 사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미, 보통 민가에서 쓰는 부재들은 좀 얇기도 하고 부재들이 좀 약간 네. 옹이도 많고 그런데. 이 집은 다 반듯반듯한 네. 걸로 한 게 아마 지으신 분이 네.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네. 네. 나무도 신경 써서 고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잘 보신 거예요. 진짜 잘 보신 거예요. 네. 좋은 집. 뭣도 모르고. 아유, 다행이다. 12년 만에 용서하겠어. 다. 이거 오늘 큰일 됐다. 답답했다. 이제 가도 되나? 아내 완승이시네요. 이제 한옥의 구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나란히 붙은 방 세 칸,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까지 민가치고는 꽤 규모가 큽니다. 아유, 아니 머리 안 조심해도 되는데. 머리 숙인, 그래도 숙이고 와요. 자동식. 자동식. 안방에 들어서면 옛 모습 그대로의 방이 나타납니다. 집의 이력을 알려주는 상양문인데요. 1958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500년이 넘은 동네인데 비교적 최근에 올린 집이네요. 아, 여순 사건의 비극이 마을을 지나갔기 때문이랍니다. 여순 사건 때 이 마을이 다 불타버렸대요. 그래서 한날 제사가 한날 있으신 분이 많대요. 그러니까 집이 여기에 그대로 있었는데 새로 진 게 아니고 다 불이 타서 가지고. 복원. 아니야, 복원 아니야. 새로 졌어. 그렇대요? 네. 아, 새로 지은. 네, 당신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난 이 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복원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니야. 워낙 새로 진 거 나 볼래 했기 때문에 난 할 말이 없어. 근데 1958년이면 그때 물자가 되게 부족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아, 근데 그때 이렇게 부재 이런 걸 할 거면은 굉장히 정성 들여 지은 네, 집이라는 게 사실은 어른 집 네, 예산도 꽤 있고 네, 네. 기술자를 불러올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한옥은 낡고 훼손된 곳이 많았죠. 주변에서는 뜯어내고 새로 지으라 했지만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고 싶었던 수자 씨. 목수들을 설득해가며 나무골조를 보존할 수 있었다네요. 그 덕분에 한옥의 건축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었답니다. 보통 이제 한옥을 고치고 새로 짓고 이러면은
요새 너무 이렇게 인공미 있게 약간 깍쟁이 같아요. 약간 내 집은 딱 왔는데 외관도 벌써 푸근하게 고치셨고 내부에 들어왔는데도 뭐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막 깍쟁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선생님의 제가 어떤 절대 깍쟁이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가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이 집에 오니까 아 이 선생님이 굉장히 네. 푸근하신 분이구나. 이 한옥에 숨겨진 공간. 안방에 문을 열고 나서면 단아한 퇴마루가 펼쳐집니다. 야,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었네. 아, 너무 멋지다. 야, 여기가 완전 기초시 진짜 좋다. 완전 새로운 공원인 공간인데요, 여기는? 선생님 앞집이 큰 기여를 했네요.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돌담에 아주 반해가지고, 예. 네. 야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담이 있는 한 언제나 우리 집 뒷담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서재필 생가. 네, 생가예요. 네. 서재필 생가 담을 경계로 뒷뜰과 퇴마루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지요. 정말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한옥이네요. 보통 이제 앞에는 앞마당 화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뒷마당은 보통 우리가 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음지에서 차가운 기운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네. 이제 바람의 속도가 생겨요. 유속이 생겨서 이 안에가 이제 이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해지는 게 이 찬 공기가 싹 지나가는 바람길이 되거든요. 그래요,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이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네. 선풍기가 없어도 그냥 네. 네.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바람길을 만들어 집까지 시원하게 해준다니 금상첨화네요. 이 퇴마루에 앉은 네 분 더없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한옥 탐구가 끝났습니다. 남편의 취향이 담긴 집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여기는 약간 양옥으로 붙였어요. 그런 것 같죠? 여기서 밖에서 보면은.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왔네요. 여기는 정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네. 완전히 현재의 집인데요. 한옥보다 나중에 지은 살림체는 목조주택인데요. 남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됐다죠. 목임당에서는 제가 한마디도 할 얘기가 없었는데 송고재는 제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집이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예예. 예. 이렇게 드러나야지 네. 않아요. 집이. 제 성격도 이렇게 드러나는 걸 예.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동네에서도 예. 좀 너무 이렇게 이제 타지 사람이 와서 그쵸? 너무 튀는 거. 네,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이 양반이 원하는 대로. 예. 넓은 거 좋아하고 모던한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네. 높은 거 좋아하고. 부부 각자의 취향이 담긴 한옥과 목조주택이지만 서로 튀지 않고 두 채의 집이 조화롭습니다. 살림체에서 부부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집안 청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네, 남편 변성남 씨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히 청소하시네요. 집에서 청소하고 그 요리하고 이러는 거는 제 스스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나는 청소하고 요리 담당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업화해가지고. 남편은 집안일을 하시는데 아내는 어디에 계신 거죠? 아, 집안일하는 남편, 바깥일하는 아내. 전형적인 부부들과는 정반대시네요. 좋은 부를 잡초인 줄 알고 뽑았다가 되게 야단 맞았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를 안 뽑으려고. 아이고, 이거 봐. 이게 아주 독한 거야, 이게. 나무 다 죽이는 거지.
농구를 거침없이 끊어내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팠지? 미안해. 수고했어. 선생님 지금 뽑으시는 건 뭐세요? 아우 이거는 모든 나무를 죽이는 아주 못된 풀이에요 이게. 장마가 지난 여름 마당에는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정원을 돌보는 아내. 약간 일이 적성에 딱 맞네요. 우리는 반대로 됐어요. 남편은 이런 바깥일 못하고 재밌어 하질 않고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안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바깥에서 이거 하는 거 좋아해요. 감이 많이 떨어졌네. 마당 구석구석이 아내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죠. 몸은 힘들지만 정원 가꾸는 일이 즐겁답니다. 같은 시간 남편은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재료 손질이 능숙해 보이네요. 일은 넘은 나이에 요리하는 남편 참 멋집니다. 성향이 많이 다른 부부. 서로를 인정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캠퍼스 커플로 만나 연애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내 수자 씨에게 현모양처의 삶은 쉽지가 않았죠. 결국 아이들을 다 키우고 정년퇴직을 하던 그 해 아내는 홀로 이곳을 내려왔답니다. 남편하고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집도 고치고 수리하고 풀도 뽑고 뭐 이러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조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조론을 합의도 안 보고 조론을 당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론이라는 용어가 나오려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현실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여보, 식사하세요. 네. 메뉴가 뭐예요? 스팔게티. 불어. 빨리 오삼. 예. 아내를 위해 남편이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한 식사. 조련 위기였던 부부가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놀랍죠.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16,000원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 16,000원짜리 넘는데 디저트까지 훌륭하네. 아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내가 만들었는데도 맛있네. 응. 저기 모래 아직 안 끝났지? 주말에 남편이 오면은 부부는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죠. 심리적으로 집사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대신에 이제 반대적인 게 있어요. 올라갈 때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왔다가 뭐 싸우든 티칵태칵 하든 여기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올라가서 또 이제 회사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둘이 떨어진다는 게 조금은 그래요. 아직도 익숙치는 않아요.
부부의 삶을 바꾼 집. 계속 탐구해 봐야겠죠. 이 집의 매력은 뒷모습이 있다네요. 아, 이 집이 크네. 아이고. 야, 나 아까 거기 되게 좁은 줄 알았는데요. 아니, 이게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넓은 데가 있잖아요. 와, 반전이네요. 예상치 못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사선의 넓은 계단은 바로 남편의 아이디어였죠. 원래 지형이 여기가 좀 높았고 네. 여기하고 이제 층이 나니까 이걸 네. 뭐 흙을 파내든가 네. 돋든가 그런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 수도원이나 이런 데 제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본 그 생각이 나서 네. 계단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 그 아름다움을 좀 살려봤으면 예. 좋겠다. 단지 그냥 벽돌 계단밖에 없는데도 왠지 이 느낌이 나무 집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한옥 많은 마을과 어우러지는 집을 짓고 싶었죠. 그래서 나무로 된 목조 주택을 높지 않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경사가 있는 비탈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모던한 건축미를 가진 2층 집을 지은 것이죠. 직선이 아닌 사선의 계단, 오솔길을 걷듯 올라서면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펼쳐진 산자락이 한옥 지붕과 이어지네요. 집의 구조를 보면요. 우선 1층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2층에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안방은 외부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아, 제 집처럼 선생님 들어가시죠. 여기 안방인가요? 네, 네. 아, 이거 안방부터 들어가도 돼. 아, 소장님은 제 집처럼 쓰셔도 돼요. 와, 여기 되게 크네요. 방이 네. 안방이 맞나요? 네. 거실하고 안방은 합치 크기인데요. 네. 외벽뿐만 아니라 집안도 모두 나무로 마감을 했네요.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다가 아예 바로 또 저쪽에 네, 그렇게 나가고 바로 나가서 마당으로 또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아, 그 풍경이 이쪽은 저쪽에 생가가 보이고 이쪽은 또 대나무 숲이 창문마다 그림이 한 폭씩이네. 네. 창문이 30개니까 저희 집에.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니 집을 다 창문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난방비 네. 들어서 안 된다고 네. 막 반대를 하시는 거를 네. 난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네. 창문이 많아야 잘 된다고. 잘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춥죠 생각보다. 안 추워요. 네, 그렇죠. 네, 참 네, 따뜻하고 네. 햇빛이 겨울에는 뭐 여기 질 때까지요. 네, 남향이니까 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거실도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배치카를 놓으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네. 1년 1년을 한번 지내보자 겨울을 네. 겪어보니까는 뭐 전혀 필요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춥질 않아요. 목조주택이 특징이. 그런데요. 낮은 침대, 높은 침대. 침대가 두 개네요. 저기 높은 침대가 있고 낮은 침대.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여긴 제가 자고요. 예. 아, 남편이죠. 아, 선생님. 반전인데? 왜 저 캐노피 있고 저 공주. 저 공주 침대인데. 공주 침대인데, 네. 왜냐면 이게 네. 높아서, 네. 잠 충분히 주무시라고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네. 원래 공주처럼 캐노피는 공주.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이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네. 높은 천장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네. 네. 장군님. 네. 안방과 이어지는 공간.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요. 아, 여기는 좀 뭐지? 야외 목욕탕. 야외인데 야외? 아, 물소리 나고. 아, 여기 정원이 바로 보이네. 집 탐구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시원하게 발 좀 담궈 보셔. 물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려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심산유곡에 들어와 있는 계곡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발까지 담그고 있으니까 옆에는 대나무가 그냥 막 자라고 있고. 자, 여기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의외의 공간인데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 이런 조격장이 있을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내 1호 발관리 전문가
김수자씨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정말 발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다 얘기를 해도 손가락질하지 않은 거지. 옛날에는 뭐 발,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은 며느리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발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드실 테니까. 그래서 남편도 아유 아니 뭐 하십니까? 그럼 발 그러면 발이요? 아 무슨 발? 이게 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한테 그렇죠. 중요한 건데 천대하는 맞아요. 이게 발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하중을 지니고 네. 다니고 네. 신발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얼굴은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하는 것도 없는데 네. 비싼 거 맨날 그렇죠. 바르고 여기에 공을 들이는데 발이야말로 정말 숙여서 마사지 해주면서 야 정말 잘 부탁한다 네.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발이 아픈 거예요. 노년에 맞아요. 40대 이후만 돼도 발 아픈 사람들 많아요. 네 맞는 말씀이네요. 이 집의 1층도 나무를 좋아하는 남편의 취향과 넓은 창을 좋아하는 아내의 취향이 조화를 이룬 공간입니다. 그래서일까 이 집에 살면서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네요. 우리 둘은 이 집을 짓고 참 사이가 좋아졌어요. 네. 아. 네. 아니 그 전에 사이가 안 좋으셨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데. 사이가 뭐 좋다 나쁘다 네. 보다도 네. 한번 싸우면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걸 요새는 안 한다는 거죠. 요즘엔 그 승패의 승률에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않고 네. 승률에 연연하지 않는. 네. 옛날에는 굉장히 그 승률에 집착을 했죠. 누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몇 전 몇 패냐. 이제 제일 힘든 거는 둘이 이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제 네.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아주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또 양보해주고 이래서. 지금은 참 평화로워요. 흔히 집은 나를 만드는 공간이라고들 하지요. 아내가 좋아하는 한옥과 남편 취향의 목조주택. 마치 부부의 삶처럼 서로 다른 두 집은 조화를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관계란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른 각자 다른 어떤 우주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우주를 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조화롭게 그런 것처럼 이 집이 아내의 집에서 시작해서 남편의 집이자 부부의 집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집의 인연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손때가 묻고 삶의 흔적이 더해져 집은 더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장사이기? 응. 아이고 덥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삶도 그렇습니다. 잠자리가 많아져요. 비가 비 오고 오르니까 낮게 뜨는 거지. 기압이 낮아서. 같은 곳을 보기까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듣고 삶의 여유를 알게 된 지금이 참 좋습니다. 집도 부부의 삶도 시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갑니다.